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공산당, 문재인 공산당.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을 문재인이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문재인은 공산당이 맞는데 검찰은 황당하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이 홍길동 시대입니까? 빨갱이를 빨갱이라고 못하고 공산당을 공산당이라고 말 못한단 말입니까? 현대판 봉건주의 시대로의 회귀를 강요하는 겁니까? 적서의 차별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다는 홍길동 시대. 오늘 2018년에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가 정권을 잡았다고 종북 주사파 김일성 장악금으로 자라난 극좌파 법조 사조직이 법조계도 장악했다고 이런 병고를 겪고 있는 것입니까? 검찰은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혐의로 고영주 변호사를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고영주 변호사를 1심에서 무죄 선고를 했습니다. 고영주 변호사는 나는 1982년 부산지검 공안부 검사로 있을 때 불임 사건을 수사했다면서 불임 사건은 민주화 운동이 아닌 공산주의 운동이었고 그 사건 변호사였던 문재인이는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불임 사건은 1981년 9월 부산 지역에서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이 공산혁명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모의하다가 잡힌 사건입니다. 이른바 부산의 항림 사건, 줄여서 불임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당시 19명이 기소돼 징역 7년형까지 선고를 받았던 공산주의 혁명운동 사건입니다. 문재인은 2015년 9월 고영주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문재인이 취임하자 곧바로 고영주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김경진 판사는 고영주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고영주 변호사를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던 참으로 애국 시민이 보면 황당무계한 사건입니다. 판사는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그에 기초해 문재인에 대해 본인만의 진단을 내린 것이라며 고영주 변호사는 문재인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으로 모멸하려던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고영주 변호사의 발언이 허위사실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수많은 개념이 포섭되듯이 우리 사회의 일에 적인 공산주의 개념이 존재하는지 의문이라며 한국전쟁을 겪은 세대와 이후 세대가 생각하는 공산주의 개념이 다르듯이 고 전 이사장이 표현한 공산주의의 개념도 다르고 따라서 공산주의자란 표현이 허위사실인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문재인이 당시 대선 후보로서 공인이었던 만큼 고영주 변호사의 표현에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공적인 존재에 대한 어떤 표현이 정치적으로 의미가 크고 이 공적인 존재가 클수록 국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며 의혹이 있다면 광범위한 문제제기가 허용돼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정치인의 정치적 입장과 철학은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받을 수 있고 이는 대통령을 투표로 선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태극전단 대인어김